Good morning, Bitcoin. 7월 16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 암호화폐 시장 혼조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좀 짙은 하락세로 시작하는 암호화폐 시장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혼조세 보이면서 어제보다는 분위기가 한결 나아졌네요. 비트코인 1825선에 머물고 있고요.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등도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여전히 하락권에 머물고 있지만 하락폭은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시장 가치 확인해 보시면 여전히 3천억 달러 아래에 2,899억 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66.5%까지 올라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주 초반 시작점보다는 낮아져 있지만요. 반등에 성공한 것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차트에서 여전히 하락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은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 모습 연출해주고 있고요. 그래프들 대부분 7거래일 차트로 확인해보시면 하락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위 10위권 내 암호화폐들 굉장히 혼조세를 연출해주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리플 오르고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 내리고 있습니다. 10위권 바깥으로 넘어가 봐도 상승하고 있는 코인과 하락하고 있는 코인 분위기가 교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순위 일제히 상승 거래량 상승 쪽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OKEX, 바이낸스, BW.com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업비트 28위까지 순위 올렸습니다. 국내 시세 확인해 보시면요. 비트코인 가격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308만원 선에서 비트코인 빗썸 가격 형성하고 있고 나머지 코인들 이더리움이나 리플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5%, 이더리움 0.16%, 리플 2%대로 오르면서 비트코인 캐시까지 급등해주면서 빗썸과는 좀 다른 분위기 연출되고 있네요. 비트코인 가격 현재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리브라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가 국회, 의회에서 청문회를 견뎌내야 하는 이슈가 있죠. 이 이슈에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흔들릴지 아니면 상승 돌파를 해줄지는 사실은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지만요. 그동안 비트코인이 의회 이 정책 쪽의 이슈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데이비드 마커스가 곧 은행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그리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증언을 하게 될 텐데요. 현지 시간 16일 그리고 현지 시간 17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 시간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늘 이 청문회나 의회 결정에 굉장히 잘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예를 들어 2018년 초에도 그런 모습을 연출해 줬었는데 그 당시 12,000달러에서 6,000달러로 떨어지는데 10일 정도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도 아마도 비트코인 가격 청문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오는지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요. 그럼에도 최근의 예상들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2021년까지 10만 달러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페이스북이 처음 리브라의 백서를 6월 18일 공개했을 때 가격이 상승으로 하답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가격이 움직일지 좀 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분위기가 사실 리브라 쪽에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진 않습니다. 사실 예상했던 일입니다만 이번에는 미국 재무장관 무누신까지 비트코인과 리브라를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사이버 범죄, 조세 회피, 랜섬웨어, 또 마약,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걸 다 갖다 붙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공격을 했고요. 안보 이슈까지 굉장히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팬이 아니다. 돈도 아니고 변동성은 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데 이어서 나온 발언입니다. 자, 미국 정부 리브라에 대한 굉장히 타이트한 규제에 나설 것이다 라는 것을 자 예상케 하는 복선 같은 멘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롬 펄 연준 의장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네, 예상됐던 일이긴 합니다만 거셉니다. 반대 움직임이. 자, 그런데 론 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리브라, 자, 괜찮은 아이디어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고 친화적인 입장을 내비쳐주고 있습니다. 자, 론 폴도 미국의 정치인이죠. 미국의 정치인인 론 폴도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 좀 긍정적인 의견을 밝혀주면서 비트코인이 자, 우호적인 세력도 있고 적도 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고 짚고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 좀 우세한지를 봤을 때는 사실 지금은 대통령, 연준 의장, 재무장관 이런 쪽에 속하는 좀 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페이스북 리브라가 촉발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 약간 에너미 쪽에서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요. 미국은 좀 이런 분위기 연출하고 있지만 영국은 조금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영국의 재무장관도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또 리브라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잠재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스텝을 밟고 있지만 리스크 또한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쪽의 의견을 사뭇 다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리브라는 작동되고 실패될 것이다. 얼마나 잘 규제되느냐에 따라서 자, 직역하면 이런데 결국 규제가 어느 쪽으로 리브라를 이끌어주느냐에 따라서 성공할지 실패할지가 가늠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규제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영국 재무장관은 자, 내놨습니다. 트론에 대한 분석이 좀 나와 있는데 트론이 이번 주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죠. 7거래일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요. 7거래일 동안 꾸준히 하락세를 견지해 왔고요. 자, 잠깐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14일 후반때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 상승 때보다도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요. 현재 $0.025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자, 트론에 대한 이슈를 좀 살펴보시면 트론이 최근 헤드라인을 좀 장식하고 있는 게 저스틴 선이 자, 워렌 버핏과의 점심에 대통령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저스틴 선은 참 잘 이런 이슈를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펀더멘털 쪽에서는 트론 클래스라는 거를 오픈을 했습니다. 20초짜리 비디오인데요. 트론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가지 튜토리얼 영상 같은 성격인데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대중에게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론에 대한 트론의 서비스에 대한 그런 안내, 자신감을 드러내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 최근 이오스와 계속해서 탑 포지션을 놓고 디앱 생태계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도 하죠. 트론에 대한 가격적인 분석. 자, 일단 1센트까지는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는 좀 멀었고 2센트를 지지선으로 해서 3.1센트를 저항선으로 보고 있고요. 4센트가 되면 좀 매수세가 붙을 것이다. 현재 트론이 2.5센트 그래프상에서 지지선에 가까이 와 있는 모습이고요. 저항선으로부터 보다는 지지선에 더 가까운 모습 네,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지선을 지켜냈는지 저항선에 근접하는지 네,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살펴볼 만한 지표로 AMB 크립토가 제시를 한 것이 CME 선물 거래 가격입니다. 보통 이 800달러에 갭이 생긴다고 하면 뭐 800달러건 1000달러건 갭이 생긴다고 하면은 자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MB 크립토에서도 지금 그런 가능성을 좀 짚었는데 유의미하게 볼만한 것은 자, 이 초록불로 나온 것이 롱 포지션, 한마디로 매입 포지션인데요. 딜러들이나 자산관리사, 아무래도 더 매입 포지션 쪽에 가깝죠. 네, 가까운데, 레버리지 펀드 쪽에서 좀 쇼트 포지션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레버리지 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몇 배 더 가고, 또 하락률에 따라서 또 손실도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극대화된 그런 펀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주체마다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좀 유의미하게 관찰이 됐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 부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9915선이 깨지면은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 쪽으로 형성을 해줄 수 있다면은 11,990달러까지 간다. 1945선과 11,990선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1824선에 비트코인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현재는 1937선 6% 하락한 모습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선물 거래 가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비트코인 2%대로 반등을 했고요. 나머지 코인들 이슈에 따라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짧게 시황과 주요 뉴스를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더 많은 뉴스들은 블루미디어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날씨가 어제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우산 잘 챙기시고 네, 오늘도 즐겁게 하루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신지은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